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아니야 아니야 재밌었어. If a song, if a song. 더 있어요. No, no, please. And as hello everyone, I'm Swain. Today I'm going to be checking out QWER's My Favorite Children, episode 12. And I'll try to do 13 and 14 too, because that would be the end for season 1. You guys told me they are doing a season 2. This show is basically how QWER was formed, how they planned for their debut. And season 2 is about how they are planning for their upcoming comeback. So yeah, I really love the show. You guys have been supportive a lot over here on YouTube and over on Patreon, because over on Patreon I'm also reacting to QWER. I recently did the Let's Eat, them appearing on the Let's Eat show. I haven't uploaded that video yet, but I will try to upload it before this one. Okay, if it's not up when you guys after you guys finish watching this reaction, then it will be uploaded in the next couple of hours. So yeah, anyway, I want to ask something. Do I need to watch the last video here? It's like 35 minutes. I don't think it's part of the QWER documentary. So what is it about? Is this like a summary? How the, you know, maybe it's their debut video. You guys can tell me, like, this is part of My Favorite Children season 1 playlist. So I don't know, is it related? Should I watch it? You guys can tell me. 저희 데모곡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Already my throat is hurting a little bit, so I might not talk too much. 작사를 빨리. 어떤 느낌으로 작사를 하실 건가요? QWER 순으로 약간 그 멤버들의 느낌을 살려서 들어가고 싶어요. 리스는 괜찮은데 기타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나영이가 아마 연습을 하다 보면 손에 있는 솔로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저희들은 열심히 손을 돌리기 위해 크로매틱 고? 고고. 아 근데 노래 너무 좋다. 파이팅! 파이팅! 다음에 파이팅. 봤을 때는 합주를 하는 걸로 한번 가봅시다. 일단 저가 작사가 저 인생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처음 할 때가 가장 일지불타는 거 알죠? 와 레전드. 야 저건 G 같은데. 나가줬으면 좋겠어.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제발. 이 심정을 가사로 쓴다면. 진짜 제발 내 인생 가사. What's that? I'm usually like that. With insects that I do not want to kill, you know, with like butterflies. I'm like, please leave. I don't want to hurt you. Please do not touch me. So yeah, this is so funny. Like, please leave. 와 레전드. 야 저건 G 같은데.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 나가주세요. 제발. 이 심정을 가사로 쓴다면. 진짜 제발 내 인생 가사 써봐서. 어디로 써? 휴대폰 메모장? 응. 나는 이제 아날로그 와우. 식으로 좀 이렇게 감성적이게 이게 도심, 뭐죠? 도심에 차들 이렇게 다니는데 사람들이 걷는 데고 건물이고 백 투 더 퓨처 뭐 이런 아니 미래 이동수단 왜 주토피아 같은 거 보면 하늘 나는 택시 어 엘리멘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약간 메커니즘 뭐라고 해 이런 거 근데 이건 무시해야 돼 SF 알겠습니다 이미진이 아니라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 우리들의 이미지 우리를 표현하는 곡이잖아 왜 우리를 표현하는 곡이라고 생각했나요? 어 이걸 딱 들었을 때 뭔가 시작이란 느낌 들었어요 뭔가 시작할 때 두근거림이 딱 느껴졌어 그래서 우리가 밴드 시작할 때 그런 두근거리는 마음이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있지 시작을 시작이나 뭘 하늘 네. 좋은 긍정적인 요소를 다 넣으려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하늘, 바람, 별, 산책, 자연, 나무, 쫌짓쫌짓 두려울 게 없다 이건 꼭 넣고 싶어 우리 두려울 게 없다 우리들이 함께면 뭐 이런 아 너무 좋다 와 저 안으로 들어갔다 야 저는 선생님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야, 방금 두근한 거 같은데 뭐예요 그거? 자연인인가 매미, 혹시? 매미가 왜 있어? 손 닦아요 빨리 손 닦아요 매미 더럽지 않습니다 왜냐면 땅 속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일주일 살고 돌아가시거든요 일주일밖에 슬프죠 아 근데 진짜 꿈 희망차다 희망찬 게 좋아 이번 약간 이거 되게 세련됐어요 그니까 요즘 시대 애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주는 긍정의 힘 바로 포지티비티 공간도 치는 걸 보여주고 싶어 공간을 잘 치니까 So pretty, 예쁘다 이게 우리를 나타내는 곡이라면 나영이 건반을 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뭐 둘 다 하면서 퍼포먼스로 건반치는 보여주거나 뮤비에서 보여주거나 만약 뮤비가 있으면 이게 계속 반복이니까 루프 스테이션 같은 걸 틀어서 공연할 때 아 좋아 좋아 빠바밥 아, 이 맞아. 부분은 이제 나영이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루프 돌리면서 기타 잡고 기타도 치고 솔로 한번 보여주고 다시 기타 찝찝이 같은 걸 루프로 또 돌려가지고 다시 피아노로 돌아서 피아노 솔로도 보여줄 수 있고 만약에 라이브를 한다면은 처음에 인트로를 좀 길게 늘려서 나영이가 혼자 따라 이러면서 혼자 솔로를 하다가 걸어놓고 이제 그게 들어간다. 솔로하기가 진짜 좋은 노래야 약간 좋은데? 어떤 식으로 라인을 가고 싶어? 느낌으로 말하면은 완전 딱딱 꽂히는 멜로디가 아니라 약간 몽글몽글한 멜로디가 좋을 것 같아. 몽글몽글? 제목이 QWER도 괜찮겠다. 그러게. 어차피 우리를 노래면은. 그치. 우리 크로매틱을 한번 해볼까? 다시 BPM 가볼까요? 가볼까? 크로매틱 정권 찌르기 1일차! 1일차는 아니죠. 한 67일차. 나의 현란한 손가락 놀림을 보여줘. 캬! Magenta is always so excited. 크로매틱이라면 뭐 하셨나요? 손기술이 늘어납니다. 손이 빨라집니다. 힘이 세집니다. 박자감이 듭니다. 내 손가락 힘이 세져서 잘 누를 수 있게 됩니다. 네. 100가지 발차기보다 한 가지 발차기를 100번 한 사람이 더 잘한다. 가자! 계속 그냥 녹아나 진짜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네, 스승의 은혜. 남달랐죠. 새끼 힘을 기르라고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연습 꼭 이분 보고 다 필요 없다. 체력 단련부터 해야 돼. 매일매일 새끼 윗몸 일으키기를 100번씩 스트로크 할 때 손에 힘을 풀고 이렇게 팔락팔락 좌우좌우 좌우 하라는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도움이 돼요. 원래 스트로크를 약간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면 훨씬 부드럽게 잘 됩니다. 제가 그때 얼굴 보고 목소리 듣느라 집중해가지고 다른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너무 빨리 할 때 집하면 안 돼요? 폭격! 아니 근데 난 이거 얼레벌레 빠르게 치는 것보다 정확하게 so 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얼레벌레도 손... 네. 근데 얼레벌레 치면은 여기로 치게 되지 않아? 나 끝으로 안 치게 되는데. 이렇게 치기 때문에 얼레벌레여도 빨리 쳐라고. 저는 손끝으로만 쳐야 하기 때문에. 아 이게 또 학파가 다르네. 그치. 아 동파. 무공 대결 간다. 어지마 킹콩 2 장난. 자식 만만치 않군. 아 질 수 없지. 정신 나가는 크로매틱을 보여줘 봐. 오! 이것만 2시간 해봐. 어떻게 됐나 보다. 이 자식 박자가 하나도 안 맞는데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세상을 망가시킬 수가 있다니. 자신 있는 뭔가 그런 거 있습니까? 페이스 치면서 멍 때리기. 언니가 연습하다가 제가 이 자리에서 치고 언니가 보통 저 소파에서 치거든요. 이렇게 치다가 언니를 봐요. 언니가 근데 손이 정확히 어딜 보는지 모르겠어. 혹시 네 표정 마치 라이크 로봇. 이제 데뷔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네. 이런 식으로 매일 10시간 넘도록 특근을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눈빛이 보이십니까? 저희 눈빛이 보이십니까? 아까 그 있잖아요. 네. 그 계란님도 그렇고 놀랐어요. 아 진짜요? 지금 세팅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양루님도 엄청 빠르게 치는 모습이 다 이 지옥의 크로매틱 배틀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펀치레 킹콩 2! 하여튼 앞으로도 이제 데뷔 얼마 안 남았으니 파이팅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와, 오랜만이다, 여기. 이야. 오, 뭐지? 희나님 여기 놀러 온 거라면서요. 희나님 연습할 겸 놀러 온 거죠. 자,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an, I love QWER and casual outfits. They look so good. 오랜만입니다. 뭐야, 왜 우리 몰래 온 거야? 아니, 아무 때나 오라고 하셨어. 그래서 진짜 아무 때나 왔지. 아. 그래요, 사실은. 알겠어. By the way, we love Hina in glasses. Hina, never doubt how pretty you are in glasses. I just wanted you to know that. And Chodan always have, well, most of the time, you know, the ones, the episodes where I watched, she always had the glasses on top of her head. 써도 돼요?
될지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By the way, guys, I'm curious. Do they have their own makeup slash styling team? You know, basically staff members that take care of their makeup, their outfits, their styling, you know, hair, stuff like that? Or do they do it themselves? Because we haven't seen them do this yet, but this is pre-debut. Maybe after their debut, they got them an entire team dedicated to doing their makeup, hair, styling. Because so far, they look really, really good. I love their hair. It's so far it's more casual, but like, man, Chodan, everyone styled really, really well. 우리 몰래 온 아니 아무 때나 오라고 하셨어. 그래서 진짜 아무 때나 왔지. 그래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써도 돼요? 아니 뭐 기물 파손만 안 한대. 기물 파손, 기물 파손 할지도. 일단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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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면이라고. 아 저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매력님보다 누나니까 잘 하세요. 맞아요. 진짜요? 1900년생이에요. 맞아요.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 봐요. 같이 잡고 쳐보자 한번. 되겠냐고? 그게 약간 그것처럼 해야 돼요. 뭐야? 아 그 도자기 만드는 거요? 도자기 만드는 거 저렇게 위에서 이렇게 안아줘. 좀 끔찍하다. 왜? 뭔가 기기 괴괴 같은 느낌이랄까? 그 네발 벌, 그 뭐, 네발 벌레 같아. 그 네발 벌레. 케르베르로스? 이렇게 진짜? 저희 사실 오늘 요들 배우러 왔거든요. 요들. 열어요? 탬버린이 있는데. 탬버린 써도 되나요? 저 아까 사실 먼저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한 시간 일찍 착각하고 네,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전에 미팅을 하나 있었는데 미팅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몰랐어. 예. 네. 처음에 안녕하세요 했는데 쇼님지? 아니 여기 왜 오셨지? 매력님. 네. 스프라이즈. 피크도 빌려주세요. 아, 그럼요. 스폰지 밥 같아요. 성대모사라도 해드릴까요? 네. 어떻게 해주세요. 해줄 수 있어요? 자, 3, 2, 1. 우와! 핑핑아. 닮았다. 이렇게 재롱잔치 느낌으로 하니까. 아이쿠 잘한다. 아이쿠 잘한다. 시연이만 처음 온 건가요? 네. 저도 사실 여기 이 집은 처음이에요. 그럼 젠탄이와 시연이는 이제 겪어봐야 돼. 뭘 겪어? 뭘 겪어? 여기서 이제 합주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잼이라는 거 혹시? 도전해볼 수도? 매력 선생님이 쉬운 잼을 알려줄 수도? 재밌겠잖아요. 재밌겠다. 안녕하세요, 조단입니다.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Lost my phone, lost my phone, and I'm too far away home. This is wrong. 가사 기억이 안 나네. It's his own song. 조매력이 누구죠? 전 조단인데요. 돈 5만 원. I forgot. Oh, is it IU? I think Yuena's once wrote on banners a line from an IU song. And she read it and she was like, oh, this is familiar. Where did I hear it? And then, you know, Yuena's were like, this is your song. And she was like, this is my song? Wait, which song? And that was so funny. Sometimes artists or musicians do forget their own songs. 쏘시면은 불러드리겠습니다.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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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얘기해. 안녕하세요. 큐! 왜 이렇게 키가 크세요? Why are you so tall? R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 두성 마이크 아닌가요? 드디어 완전 3절을 몰라. 저 그때 뚱찌뚱찌님이랑 했던 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놀러오라고 하셔서 진짜 놀러왔습니다. 오랜만에 형형이 놀러오라고 그 한국식 약속을 했는데 K약속을 그냥 진짜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메리칸 약속으로 언제 한번 스튜디오 놀러와서 방송하셔야 했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뭐 하러 왔죠?
저희는 오늘 그 조매령님에게 봤죠? 여러분 성향이 노래지만 놀러오라고 하셔서 저 때 뚱뚱 I wonder where actually I was double checking her name. Where is Finger Stylish? Hopefully we see her. She's so pretty. I would like to see her again. Now no one is gonna invite Tina again. Everyone,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뭐 하러 왔죠? 저희는 오늘 그 조매령님에게 우쿨렐레를 치는 법, 그 색소폰을 부는 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우쿨렐레. 네. 그리고 잼 하는 방법을 조매령님이 알려주신대요. 저희 잼 해요? 제가요? 딸이 오, 미? 들었어요. 초단이는 드럼인데 어떻게 들죠? 들어봐? 한번 들어봐. 들어봐. 아니 앉아봐. 정신차려 제사. 정신차려. 아유 아이. 진짜 그냥 내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행 욕심 있으시다. 큐브리 이하를 이끌고 아니 나 이거 싶다. 나 이거 어제 연락 받았다고 어제. 아 진짜요? 아니 김기란 씨 이렇게 할 거예요? 계란님. 아니 계란님 너무 하시네. 아니, 아까도 이게 다 오는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를 해놨지. 자, 뭐가 문제죠? 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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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왜 왔다고? 왜 왔다고? 내가 세팅하느라고 못 들었네. 놀러 왔어요. 아. 네. 안나타노 아이돌루 사이즈마 비즈 우야 호이 우야 호이 우야 호이 우야 호이. 여기 피디님은 어디 갔어? 선생님이 저희에게 새로운 곡 알려주세요. 그럽시다. 자, 얘 또 밴드 곡 하면은 뭐 오아시스나 야 라디오 헤드 같은 것도 해줘야 되고. 야 크립 크립. 네 크립이나 선데이 모닝. 야. 그렇지. 선데이 모닝 투파이브 원이거든요. 투파이브 원 알아요? 와우. 저는 음악을 두 달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난 영어를 몰라. 음악이라는 걸 이번에 시작을 해요. D 마이너랑 G랑 C만 치면 돼요. 아. Is she on actually singing? She sounds so good. Wow. Yo, her vocal tone fits with this song. She is all I see. Come and let us bounce with me. Driving slow on Sunday morning. And I never want to leave. Yeah! Now, one more. QWER needs a song like this. 그런 안무 같은 거 정해야 되지 않아? EWR이에요. QWER이에요. 자, QWER 첫 번째 핫바이브 실력으로 환영합니다. 조매력. MC 조매력. 진짜 오라고 진짜 오셨네요, 양명님. 그럼요. 오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맞아요 아니에요. 네 진짜. 양명님 내가 데리고 왔는데 여기 아무 때나 놀러 오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양명이가 데리고 왔는데 여기에요. 멤버들 데리고 아무 때나 놀러 왔죠?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Oh, what a beautiful surprise. 피디님들이 그냥 방목을 해버렸네요, 여러분들. 좀 버려줬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그 비상사태임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소상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 조매령님 사무소에 오늘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QWER 합방 최초 합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조매령님 방송에서 우리가, 아니 초단님 방송에서 뭔가 이제 조매령님과 함께 뭔가 사람들한테 노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토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는데 노래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젠타님이 진짜 이거는 이걸 이렇게 와 네. 아, 이걸 이렇게 아 진짜 환영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무릎이 무거운 사람인데 아, 오늘 진짜 저희 차명님 또 저희 혈연 관계 아닙니까? 네. 아, 사견 지연 혈연 저희 조씨가 아 맞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빙튜브님이 네. 노래 진짜 어? 한번 하시죠. 아, 맨날 내 자리 뺏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 자리 노려요. 막 기타 치면서. 밖에 나가서도 맨날 초단이라고 소개하고 다니거든요. 와. 왜? 네. 가사 있네요? 네, 나옵니다. 나옵니다. 아. 아니 진짜 무슨 우리 진짜 그 친 그거 같다 형제 같다 형제 그댄 looking good Just like an angel 좋네 Your skin makes me cry You know pronunciation wise Might not be perfect But he's going well with the flow of the song.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She's running out. She But I'm a creep I'm a weirdo Man, look at the members' reaction What am I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I don't belong here Wow 저는 오늘 일당백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 저는 이제 나가 볼게요 아, 똥 치웠다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공황새 Now look at Chodan On a serious note, I really like that. You know, it would be fun if we are doing those types of songs, you know, different songs than their usual. As expected from our sub vocalist. Really,
와우. 어쩔 수 없이 랩을 하죠. 뭐 할 줄 아시는 랩이 있으신가요? 아, 저 랩 좋아합니다. 어? 인디고랑 자, 에릭 인디고를 불러준다고? It it go, we just go, it it go, we just go. 어디? No, we let go, we just go. Did it go? Up, pro, D, go, out of bow. I don't know, I don't know. Indigo, we just go, we just go. 야! 시안즈 리액션. 아, 레베티가 참 그러네요. 저 이제 노래방 시간 끝났습니다. 야! Please tell me there is a long video of QWER doing karaoke. I would love watching that. Yeah, this was so entertaining. And the members were really good. And this makes me want QWER to try different type of songs. Because, hey, some of them are really good. Some of them fit the members' voice. For example, Magenta. That song that she did was really good for her voice. And then I was surprised by Hina's rapping. Chodan also, the way she pronounces the English words, we loved her English voice too. 한 more, encore, encore, encore. 딱 한 곡만 더 할게요. 뭐라고요, 초단님? 서비스 주세요. 서비스 한 곡만 더 주세요. 잔소리. 잔소리 뭐야? 영어 한 곡, 영어 한 곡. 우리 같이 불러요, 그러면 이거? 아니, 저 누가 죄인인가 할래요. 늦게 다니지 좀 마, 술은 멀리 좀 해봐. 10살짜리 애처럼 말을 안 듣니. 이어요. I want them to do more IU songs. 감사합니다. 1, 2, 3, 4. I can't remember the rain in December. The leaves are brown on the ground. In Spain I did love and adore you. The nights filled with joy while the yesterdays and tomorrow will bring you near me. Let's get it. After recall my desire, very reverberate is on fire. Look how Sun's why did it lag? Man, look at how shocked she is. Is this real? And then Hina spacing out. What is Magenta doing? I'm not sure. Chodan is just clapping. Wow. 있습니다. 아, 밴드 소개 한번 말해주세요. 아, 저희는 이제 하몽스폴이라는 밴드고요. 제 콘텐츠인 그 싱크룸 때 이제 재즈를 전파시킨 장본인들이고 저희가 이제 9월 말쯤에 이제 공연이 있습니다. 오, 얼마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연 홍보를 해야 되니까요. 네. 이제 다 퇴장해 주세요. 아, 내령님, 제가 네. 오늘 갑자기 이렇게 멤버들을 우르르 끌고 와서 당황하셨을 텐데 아.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 많이 앞으로도 끌고 올게요. 아, 예. 앞으로도 편하게, 끌고 네. 편하게 쓰세요. 네, 편하게 아무 때나 올게요. 예. 네. 여러분 들으셨죠? 이것은 이제 저희 겁니다. 계란님! 계란님! 매력 사무소는 끝나고 제작진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에
각 잡고 네. 요들 한번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진짜 배워보고 싶거든요. 이제 매력님 숙제 16개. 요들 광에는 16개에서 헤어날 수 없어.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정신 체리! 정신 체리! 죄송해요. 체리!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정신 체리! 정신 체리! 정신 체리! 정신 체리. 드럽게 비싼 서울특별시 어딘가. 아, 무슨 이런 데에 살아. 선생님! 선생님! 아, 오셨어요? 네. 아니, 주무셨어요? 아니요, 들어오세요. 최근 엔터사 사장님이 되었다는 김계란 씨. 이번 라이브 방송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많이 속상해하고 있는 모습이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지난번에 그 라이브 방송한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떤 PD 새끼가 똥싸고 도망가가지고 보셨어요 그 PD? 아니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라서. 존나 닮았는데? 아니 근데 이거 다 뭡니까 이게? 아니 그 앨범 나와가지고 앨범 디자인한 거예요. 앨범이요? 네. 아니 앨범이 벌써 나와요? 근데 이거 앨범 디자인을 선생님이 다 직접 하신다고요? 제가 다 직접 하고 있어요. Why ask the members for their opinion? He did about the content of the albums. What about the design of the cover? Oh? They are fighting. QWER 밴드의 리더가 되었다는 홍지혜 씨. 다른 멤버들의 동기부여 또한 그녀의 몫이다. Look at Sion's reaction. 근데 말로 잘 타이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자들이 봐서. 아까 뭐가? 웃어? 아닙니다. 내려가시죠. 안녕하세요, 조단님. 안녕하세요. 리더 하기 힘들지는 않으세요? 아니요, 저희 사실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가지고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치, 얘들아? 네. 알겠습니다. 신인 걸밴드 생활의 꽃이라고 웃어. 불리는 합숙 생활. 다행히 QWER 밴드들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는 모습이다. 스케리 리더 저전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싸늘해진 분위기. 피디님 카메라 좀 잠깐 꺼주실래요? 카메라 안 꺼주시면 안 되나요? 카메라 안 꺼주지 말아주세요. 마젠타 빼고 다 나가.
어디 가? 시연아 나와. 시연아! 아 카메라 끄라고. 아니 끄시면 안 돼요. 멤버들의 고민 상담 또한 그녀의 몫이라는 홍지혜 씨. 마젠타의 고민 상담이 시작됐다. 어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생활은 좀 할만하신가요?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아니 갑자기 왜? 근데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저는 이 숙소 생활이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행복하고 QWER 최고! 정말 최고의 숙소! 너무 좋습니다. 환경이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Oh my god, this is so funny. 뭐 할 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리더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주호님 되게 멤버들 잘 챙겨주셨나 봐요. 아, I want all four of them in a drama, please. 이번 일과 전혀 관계 없지? 네, 관계 없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자. 리더란 희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홍지혜 씨. 늘 희망을 나눠주기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한다고 한다. 어, 혹시 무슨 얘기 하셨을까요? 사장님한테 고민 상담을 좀 했습니다. 평소에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그 앨범 발매 날짜가 정해졌거든요. 오 벌써요? 네 이제 저희 10월 18일에 이제 저희 앨범 나오기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좀 마케팅 전략 이런 거 좀 짜가지고 이제 홍보되어야 되고 이러니까 의견이나 와이드 있으신 분들. 요즘 쇼츠나 릴스 같은 쇼폼으로 바이럴 많이 돌리니까 저희도 댄스 챌린지? 아 댄스 챌린지 그런 거. 홍 박사님 아세요? 아세요? 맞아 맞아. 어 그것도 패러디 많이 나왔잖아요. 홍 박사님을 아세요? 맹 박사님을 아세요? 맹? 메시티? 저는 like you three get out. 저희 약속이 있어가지고 가지 마세요. 마젠타 stay here. 맨체스터 시티를 사랑한다는 홍지혜 씨. 그녀의 아픈 상처에 소금이 뿌려졌다. 멤버들의 고민을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소원 수리함을 설치했다는 홍지혜 씨.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멤버들에게도 전해졌으면 한다. 이게 뭔가요, 전원님? QWER 건의안입니다. 그 얼굴 보고 불만사항 말하기 힘드니까 저희 익명으로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어요. 아, 이걸로 다 직접 소통하신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다 만들지 않고 소통하는 거니까요. Is it really honest communication if it's anonymous? Man, that's Ace's Weaver card. No, not burn. The Weaver card. 다시. It's hard for Hina to keep a straight face. She's 웃어? always the one that's about to laugh. 잘하자. 네, 잘하자. 네. 이번 일과 전혀 관계 없지. 죄송합니다. 이번 일과 전혀 관계 없지인가요? 맹 박사님을 아세요? 맹? 맹 박사? 맹 박사. 맹 박사가 아니. Chodan was about to get mad for real. Mm-hmm. 홍 박사님을 아세요? 맹 박사님을 아세요?
연애가 전혀 관계 없지. 그래, 열심히 하자. 10월 18일 꿈에 그리던 데뷔를 앞둔 QWER 멤버들. 데뷔 전까지 먹고 싶은 피자도 삼겹살도 다 참고 있다고 한다. 어? 초단님. 네? 좀 어떠십니까? 뭐요? 살쪘어요? 좋지. 타마고 프로덕션의 로봇캅 김정구 교관. 엄격한 감시체제 식단 관리로 스치기만 해도 감량시켜버리는 무서운 호랑이입니다. Let them eat what they wanna eat. How dare you fuck with Shion like that? 자네 적은가? 아니요. 대란입니다. 미친놈이다. 시현님 이게 뭐예요? 뭐 드시는 거예요? 아, 이거 브로콜리 탕후루랑 닭가슴살 탕후루입니다. 아니 탕, 설탕 살찌지 않아요? 아 이거 그 제로칼로리 소스 뿌린 거예요. 아, 아니 숙소밥이 입에 좀 맞으시나 봐요. 저희 숙소밥은 호텔밥보다 맛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고 해보자. You know, it's like, 네? really? Is she eating something different than me?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될까? 나도 죽겠어요. 죽여줘. 데뷔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멤버들의 체력이 걱정되는 김계란 씨. 사장으로서 근심이 많은 모습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데뷔도 얼마 안 남았고 오랜만에 회식이나 한번 할까요? 회식이요? 저희 그럼 다이어트 안 해도 돼요? 그럼 저희 맛있는 거 먹어요? 네, 맛있는 거. What do you mean you have been eating good food? 오마카세 셰프, 저희 타마고 프로덕션의 보물 우리 미혜용 씨입니다, 여러분들. 아. 저희 맛있는 거 좀 밥 밥은. 그래서 이제 오늘 미혜용 씨가 여러분들의 이제 좀 체력 측정이랑 이런 것들도 좀 도와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좀 약간 필요한 운동들을 좀 도와주실 거예요. 아무튼 천천히 여러분들이 뭔가 나아지고 개선되는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미혜용 씨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계란님이 하시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계란님 막싱하고 하신다네요. 그니까. 그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아니 밥 준다며. 밥 준다며. 밥 준다며. 나 가요. 네. 야. Where's Magenta by the way? What did Chodan do to her? 3 We didn't see Hina do them. 네. 팔꿈치 굽히지 말고 이렇게 하고 쭉 펴고 꼭. 야. 나 계속 쭉. Interesting. So not it's not the same member that's good in everything. Like here, Hina surprised me. She did well in the other one, even though she only did. Where did she do three? Here she only did three. But here she was second. She did 30, I think. 30.1. Yeah. Not bad.
보여줘. 날아주겠어. 아니.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와. 만나면 복수한다. 김계라. 이겨버릴 거야. They are cooking magenta. They're gonna be eating magenta. 애들 갔죠? 와, 아 근데 오늘 걸림 진짜 죽습니다 저는. 와, 진짜 속이 다 후려가네 진짜. 왜? 김계라 이리 와봐. 맞아, Maybe you will be cook. 야, 그래, 죄송합니다. 일단 한 대만 바꾸시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우리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못 먹는데 어디 모델이라도 시켜줘야 되는 거야. 모델이요? 응. 광고 모델이요? 모델 아무거나 알아서 갖고 와봐. 알아서 잘 구해와. 알지?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소영아, 못 구워가 알지? 알라. When the members try and play a different character, they're doing so well. 시현님, 왜 둘밖에 없어요? 초단님 어디 갔어요? 아까 젠타 언니 없어져서 찾으러 갔던데요? 젠타님이 없어졌어요? 젠타 언니 돈 벌러 갔어요. 소녀과장이라. 얘들아, 앨범 팔고 올게. 앨범 사세요! 가방에 있는 앨범 좀 사주세요! 앨범이 왔어요. 젠타 언니 어디야? 리어카를 끌고 앨범 팔러 나갔다고? 내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랬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아, 됐고 빨리 돌아와서 밥이나 먹어. 사실 누구보다 멤버들을 아끼는 여린 마음의 리더 초단. 리더의 무게는 늘 무거운 법이다. 안녕하세요. 초단님 괜찮으세요? 젠타님이 리어카를 끌고 앨범을 팔러 가세요? 선생님 그 월급날이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제 월급날은 빨리 어떻게... 앨범 사세요. 예? 빨리 앨범 사시라고. 아니 앨범 사라고. 앨범 안 샀어? 앨범 사라고. 두 분 그새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저희 요즘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바이게 분들한테 예쁜 모습 보여주려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You can eat whatever you wanna eat. 샐러드 먹는 거예요? 아니요. You're always good for us. 맛있는 거 준다 그랬어요. 피자다. 우리 너 최고. 짱. 급하게 먹으면 체하니까 내가 포크 줄게. 천천히 먹어. 네. 맛있게 먹어. Let's go. Good one. That is such a good one. Oh. 아니 시현님 왜 두 분밖에 없어요? 초단님 어디 갔어요? 저 대사가 뭐예요? That way you give them good food, but they won't eat much. 진짜 죄송해요. 리어카를 끌고 앨범 팔러 나갔다고? 초단님, 괜찮으세요? 네? 다음 대사 뭐죠? 야, 앨범 사세요! QWER 앨범 나왔어요! 앨범이 왔어요. QWER 앨범이 왔어요. 그 살짝 몸을 넣고 이 느낌.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데뷔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아니에요. 네, 됐습니다! 와, 이걸 해내네, 진짜! 아니, 되네! 와! 진호! 배! 대기! 좋아! 너무 딱딱해. 존나 바위 포켓몬 같네요, 진짜. 다 같이 박수! Anyway, guys, I think this is enough for this week. And I also did QWER on the Let's Eat show over on Patreon, if you guys are interested. You guys have been amazing in terms of supporting me over there and over here on YouTube.
But yeah, next time, I'm not sure how many episodes I'll do, because each one is 20 minutes, so it's gonna be longer than an hour. I might not be able to do all of them in the same video. We'll see if I do one and two together, or two and three together. And last one every single episode. It depends. And so, I do not have a question anymore related to this. This is episode 13, I'm sure of now. But the last one, should I watch it? Is it also related? I imagine it is related to My Favorite Children, like this series, since it's included in the same playlist. Even like QWER's documentary, it's not named the same thing as the first 14 episodes, but it's included in this playlist. So I imagine those are important, and the last one too. So yeah, anyway, I'm excited for more QWER content. I want to catch up to season 2. You guys have been watching it by now, and I think episode 3 dropped today. But yeah, I was sick. So I was supposed to record this reaction early, but I couldn't because of my throat. I had the flu, fever too. I'm recovering, and I tried my best to do 3 videos today. So yeah, I'm gonna try and upload this just on time for you guys, and also the video on Patreon for Let's Eat. Thank you guys, honestly,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ank you,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e sure to like and subscribe. Bye bye.